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ETF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까지 두 분 한 번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오늘 커플로 모셨네요, 오늘은. 네네네. 네. 너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자켓도 아까 오늘 커플 자켓을 입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하여튼 두 분. 시장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ETF 얘기도 그냥 중간중간 계속해서 뭐 필요한 얘기다 싶으시면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네. 꼭 제가 여쭙지 않더라도 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큰 총평 한번부터 가고 하나하나 섹터별로 또 ETF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뭐 사실 좀 처음 장 시작 전에는 되게 두려운 뭐 모습이었죠. 미국이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러시아가 또 27일부터 뭐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을 하면서 뭐 EU 같은 경우는 러시아 6차 제재, 그러니까 석유 수입의 단계적 축소까지도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유가도 움직였고 그래서 지금 2027년까지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제로로 만드는 방안을 이제 EU 쪽에서 추진하고 있죠. 사실 프랑스 대선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눈치 보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었는데요. 프랑스 대선이 어쨌든 끝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 장기화 때문에 경기 둔화 이슈까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뭐 나스닥과 테슬라 뭐 하락이 워낙 컸고요. 성장주라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시작할 때 코스피가 263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갭 하락 출발했는데 네. 장중 2615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3.7% 정도 빠졌는데요. 실적 서프라이즈를 장 마감 후에 내면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저희 아침이죠. 시간에 주가가 6%대 급등을 보였고요. 반면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3.6% 정도 빠졌는데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도 혼재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 엇갈린 부분인데요. 알파벳은 또 유튜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 팬데믹이 좀 이제 좀 사그라들면서 전반적으로 유튜브 매출로 좀 주는 모습이고요. 저희 채널도 뭐 굉장히 조금은 예, 둔화되는 모습이 상당히 뭐 나올 수밖에 없죠. 외부로 원래 나가니까요. 어떤 채널이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아마 동접 숫자가 네. 조금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뭐 혹시 줄 수 있지 않을까? 집에서나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보셨다면 네네네네. 아,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좀 준다고요. 예, 예. 그런 거 핑계 댈 때가 아닙니다, 박근영 장. 아니 사람들 밖에 나간다고. 아니 그럼 유튜브 보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딱 뭐 2만 명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인정해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 네. 모셔와야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마음 상태로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유독 날카롭기 때문에 아, 네. 네. 펄어비스 24.29%입니다 네. 지금. 예.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에서 네. 유튜브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글로벌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글로벌.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저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네.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예, 9시 45분까지 이제 다중 바닥을 계속 이제 기면서 만들었는데 시장이 다소 낙폭이 축소 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이 이제 아침 한때 코스닥을 순매수 전환했고 기관인들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하면서 지수 방어를 좀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변곡점은 중국 증시죠. 사실은 뭐 상해 증시가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은 오늘도 급락을 할까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급하게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네. 인프라 투자 가속화에 대한 강조가 좀 이야기가 미리 됐고 공모 펀드 산업에 대한 고도화 발전 촉진 의견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 참여를 상당히 그 정부 차원에서 확대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관세 인하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해 증시가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더군다나 중국의 이제 락다운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하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주 내에 최저치가 나왔고 락다운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4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13,562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 북경 신규 지역 확진자 수도 생각보다 잘 통제되고 있어서 여전히 락다운 상태이긴 하지만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다행히 반등을 줬습니다. 표를 가져왔지만 보시면은 중국 본토의 신규 확진자 수 그러니까 무증상과 유증상 해외 유입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표를 보시면 네. 그래도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어쨌든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일부 분들이 만약에 계속
실제로 저런 트렌드가 나오면 중국 쪽도 조금은 생각보다는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 들면서 상해 증시가 1% 중반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부분을 확인해 보니 상해는 플러스 2.49%로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여기에서 이제 다소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외국인은 코스피는 여전히 매도를 했습니다. 6,81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다만 자동차하고 통신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업종을 매수했고요. 네. 그리고 300억 정도의 뭐 순매수가 보였는데 장막판에 이제 그 시간에서 돌면서 124억 정도로 코스닥을 이제 마이너스로 순매도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펄 어비스 등의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매도 중 요인의 하나는 역시나 달러 강세입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환율이 대부분 다 이제 올랐는데 이게 지금 그 원 달러 환율이 코로나 급락기 이후에 처음으로 1250원대가 돌파가 됐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는 세 번째 넘어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역이 적자가 나오고 환율 상승이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순환 국면인데 이 고리가 어느 정도 이제 끊겨야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뭐 금리 인상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달러와 강세가 마무리되는 경향을 다소 보였습니다. 네.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번 5월 FOMC가 좀 고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채팅창에서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솔프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환율이 오늘 1256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 정도 환율일 때 펀드 매니저 혹은 뭐 기관 이 환율에서는 어떤 부담을 느끼는지 이게 좀 궁금하시답니다. 환율은 사실 요 구간에서는 제일 느끼는 게 이게 좀 장이 깨질 것 같은 공포의 구간이거든요. 아, 요 정도 구간이?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네. 혹은 뭐 채권에 팔고 그 자금이 한국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는 네. 환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이제 이어지더라도 전체로 환율을 중요하게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떠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이제 한국 주식을 팔았는데 뭐 그 자금이 일부 채권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의 이제 로테이션이 움직일 때는 환율이 이렇게까지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환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채권이든 주식이든 팔은 자금들이 네. 실제 달러로 환전이 돼서 이제 유출이 되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올해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좀 환율의 가파른 상승은 사실 전반적인 투자 지표에 좋은 이제 그 상황들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기본적으로 매크로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가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예, 환차익을 보고 다시 이제 한국 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과거 밴드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IMF 때랑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한 거의 1,700원대 2,000원대 갔던 걸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요 1,250원에서 1,300원 정도 밑으로는 한 1,000원 초반 정도가 이제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환에 의해서 이게 들락날락하는 밴드들이 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좀 관건은 이 1,260원까지 올라온 환율이 과연 네. 1,300원대로 올라가서 안착을 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외국인 유출을 되는 게 오히려 좀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으로 두고서 한 1,200원대 후반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유출이 좀 진정될 거라고 이제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 전반적인 투자 지표에 뭐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급도 좀 어쩌면 좀 꼬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어쨌든 조금 이제 조금 뭐 해석을 하면, 네. 이게 이제 환율이 움직이는 게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이면서 다른 통화가 전체로 약세일 때가 있고, 유독 특정국의 이제 통화만 약세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전 IMF 아시아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방에 있는 국가들의 환율은 안 움직였는데 네. 특히 이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환율들이 유독 약세를 보였던 지역적인 금융위기였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이 환율 상승은 달러가 원체 이제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들이 올라가면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통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한국만의 국지적인 이유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환율 관련된 질문 이 정도로 해결을 하고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의 네. 오늘 ETF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짝 짚고 좀 넘어가 볼까요? 예. 네. 뭐 저는 ETF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파생 쪽도 많이 보기 네네네. 때문에 일단 뭐 선물이랑 현물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200 현물 지수는 346.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선물 지수 당연히 현물 지수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345.40으로 약간 현물보다 밑에 있는 백워데이션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포지션이 상당히 순매도가 강하다라는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렇게 순매도가 강하다라는 부분이 선물과 현물의 백워데이션 상태로 연출되고 있고요. 당연히 선물이 저평가 그리고 현물이 고평가인 상황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도 매도 우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장을 하락시켰던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부터 촉발됐던 베이시스 약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점은 프로그램 매도의 강도가 좀 약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금융투자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규모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있다 또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 베이시스가 조금이라도 안정화된다면 굉장히 좀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위안사항을 찾다 보니까 빅스 즉 S&P 500 지수의 변동성 지표인 빅스가 30포인트를 넘었어요. 근데 빅스가 30포인트 넘으면은 박 부장님 우리 변동성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네. 전일 빅스가 33.2 정도까지 네. 올랐던 기억이 나고요. 연초였나 최근에 전쟁 터지면서 38.9까지 아마 장중에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 20포인트, 20도 아마 깨졌을 거예요. 19, 18 정도까지 빠졌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33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변동성 지수는 20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저는 이렇게 21.98포인트고요. 정확하게는 22포인트 살짝 미치고요. 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변동성의 안정이 나타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아서 더 빠질 데가 없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프로그램 매도도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뭐 강력하긴 하지만 좀 이 정도면은 목에 찬 거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반증이 아 변동성이 이 정도 장이 빠졌으면은 미국처럼 30까지는 안 가더라도 20포인트 후반대까지는 가줘야 되는데 22포인트 밑에서 형성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는 내성이 생긴 게 아닐까 뭐 이런 좀 의심?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ETF 등락률을 쭉 봤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걱정했던 게 중국 ETF였지 않습니까? 다행히 오늘 중국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태양광, 차이나 2차전지, 차이나 반도체 그리고 심천 차이넥스트까지 전부 다 5%에서 8%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또 우리의 정프로님이 갖고 계시는 펄어비스를 담고 있는 게임 ETF들은 5%대 하락을 보이면서 예, 좀 극명한 상황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인상 깊었던 점은 뭐냐면 탄소배출권인데요. 최근에 탄소배출권이 좀 시장이랑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뭐 이런 좀 약간 랜덤워크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좀 방어 예, 성격의 예, 헷지 상품 예, 예,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권도 가격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진 ETF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가 오늘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타버스는 한국 메타버스는 컨텐츠 중심이다 보니까 게임주의 약세가 메타버스 ETF의 약세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빅스 지수는 뭐 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의 지수잖아요. 그 옵션의 대표 내재 변동성입니다. 옵션이라는 네. 것은 행사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세 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네. 우리가 324g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P 500 지수도 그렇게 한 근 두 근에 해당하는 행사가들이 영어로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적혀 있는 행사가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가마다 옵션 가격에 들어가 있는 변동성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
값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빅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평탄하게 그냥 지수가 가면 네. 빅스가 낮죠. 낮게 거래되죠. 왜냐하면 옵션이라는 것은 크게 오르거나 네. 크게 빠져야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네네네. 상품이다 보니까 지수가 평평하게 움직인다면 아 네. 올라봤자 이 정도밖에 안 올라 떨어져봤자 이 정도밖에 안 떨어져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제 빅스는 사실은 빅스가 올라갔다는 건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지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확하신 표현이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도 변동성이 올라갑니다. 빅스는 올라가는 네, 올라갈 거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지수의 움직임이라는 게 네. 올라가는 속도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이 올랐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수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섹터별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박근영 회장님? 네. 일단 가장 뭐 계속적으로 돌면서 지금 가는 게 인플레 관련된 이슈인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힘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순환매도 조금 과거보다 이게 좀 다른 것 같고 또 차익 매물도 확실히 나오는 것 같고 일정 종목은 또 약간 지분을 조금 매도하는 어떤 공시가 나온 듯한 종목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강세였던 인플레 관련 주식들에 대한 힘이 좀 조심해야 될 좀 시점에 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사실 좀 드는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가스 업종이 결국 이제 이슈가 됐죠. 지금 그 국제유가도 뭐 중국 수요 둔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 유가도 이제 3% 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폴란드하고 불가리아의 이제 가스 공급 중단 관련된 이슈가 이야기됐죠.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17%나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었는데 유럽 가스 천연가스 기준물인 더치 TTF 가스 TTF 그런물 가격이 마감은 6.6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나 유가, LNG 가격 모두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실 한국 가스공사 같은 되게 큰 업종, 그러니까 무거운 업종에서도 되게 우호적인 업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가스공사도 좀 오늘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 톤 이상 생산 가능한 천연가스 두 개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가치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이 러시아산 PNG 대안으로 LNG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의 이 LNG 가스 가격은 계속적으로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1분기에 가동이 중단됐던 호주의 플렐류드 관련된 그 FLNG 이게 부유식 그러니까 수상에서 네. 바다에서 하는 LNG 설비인데 가동이 되면서 올해하고 내년 그 스팟 LNG 시장의 초강세 수혜를 이제 한국 가스공사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모잠비크의 FLNG 역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반영이 된다고 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산들도 지금 저유가 때문에 자산 상각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재평가 환입도 이루어지면서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루어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해 이제 호주 글래드스톤 액화 천연가스 상각 자산 재평가 환입이 한국 가스공사 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상각이 누적으로 2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5천억 이상은 환급으로 이제 이익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유사한 비율로 환입을 하면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1,700억 정도의 수준도 프레즈드 관련된 7천억 상각 부분도 이익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가스공사도 무겁지만 움직였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대성에너지, 뭐 경동도시가스, GSE, 인천도시가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이 중소형주가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 부유식 그 LNG 설비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LNG를 싣고 가서 어느 항구 같은데 이제 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릴 때 항구에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경우는 사실 건설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 부유식으로 배 무슨 바지선 비슷하게 띄워갖고 그 위에다 이제 LNG를 담을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그 시설을 이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항구에 LNG를 내릴 수 있는 데가 뭐 스페인이라든지 하여튼 서유럽 쪽 해안가 이쪽 말고는 사실 많지가 않아 갖고 급하게 LNG 가스를 좀 들이려면은 뭐 독일 위에라든지 뭐 이런 데 쪽에 이 부유식 설비를 좀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조용히 하시죠? 너무 술술 나오셔 가지고. 너무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조선의 국모에게 아주 탈탈 강의를 드신 것 같습니다. 뎁스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유식 그 LNG 설비 그게 이제 FLNG라고 이제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F는 뭐의 약자인가요? 네? F. F? 아마도 네. 플로팅. 플로팅. 아 예. 형님. 아 그냥 제가 그냥 아 세비 둥둥섬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세비 플로팅섬. 네. 네. 그래서
아, 이런 FLNG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호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NG 선 만드는 그 주문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사실 네. LNG를 만드는 게 지금 거의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정도인데 사실 좀 양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한국 업체들이 제일 유리해서 어쨌든 PNG가 LNG로 전환되는 거는 한국 업체들한테 큰 기회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그 부유식 서브빌드 같은 경우가 그 뭐 해상에 있는 또 뭐 유전이나 가스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부유식 설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육상에 있는 것들보다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낮을 때는 잘 안 돌아갑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이게 부유식 설비들도 지금 이익이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왔고 뭐 이거는 전체 업계에는 분명히 호재이기 때문에 뭐 이 흐름이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면 국내 업체들은 유리할 거고 단기로는 아마 카타르에서 이제 신규 발주가 언제 나올 거냐 이게 네. 이제 뭐 실질적으로 내년 이후에 실적 추정치를 올리는 뭐 포인트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가스 이런 거 관련해서 저 에너지 관련된 네. 저 ETF 같은 거는 어떻게 오늘 좀 괜찮았습니까? 아유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제가 가스라고 표현해야 될지 가스라고 표현해야 될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예, 한국 가스 예, 가스공사가 네. 포함되어 있는 ETF를 한번 쭉 검색을 해봤더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수소경제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수소경제 쪽에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가스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쓰다 보니까 네. 생활소비재 업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거랑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한국가스나 방금 얘기 말씀 주셨던 FLNG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까지 없고요. 네. 대신에 뭐 수소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불확실한 표현이 맞을까요? 불확실 투자를 통해서 접근할 수는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KB스타의 FN 수소경제 테마가 한국가스공사를 5.8% 정도 PDF에 담고 있으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지금 가스는 워낙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네. 이제 뭐 가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는 ETF가 좀 담기 어려운 중소형주나 거래 안 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스 가격 자체를 뭐 종목 ETF로 접근하기에는 아직 조금 한계가 있는 시총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ETF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은 뭐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네, 거래대금이고요. 가스공사를 비롯해서 나머지 가스 회사들 시가총액 큰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담았을 때 그 ETF의 호가, 즉 LP가 호가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슬리피지는 고스란히 ETF 가격에 녹아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스 관련된 테마는 좀 짚어주셨고요. 다음 섹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역시 이제 육계, 그러니까 닭고기 관련이죠. 네. 뭐 이제 사료값 올라가고 곡물값 올라가니까 결국 이제 가격 전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좀 조사해 보면은 계란 한 판 평균 소비자 가격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7,000원대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달 전보다 10% 올라온 가격이라 그러고요. 계란 한 판이 7,000원대 이상 올라온 것은 8개월 만에 제일 고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올라오고 있고 닭가슴살 제품도 최근에 올라왔죠. 지금 하림 같은 경우도 이달 초에 제품 가격을 15에서 17%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도 우리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닭고기 공급량도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고기가 전월 대비 이번 달에 7.2%나 급등 상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뭐 BBQ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올리브유 가격 급등을 언급을 하면서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존에는 뭐 본사가 부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배달앱 수수료나 라이더 비용 상승 때문에 가맹점들의 제품 가격 인상 요구가 강하면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촌이나 BHC, BBQ 모두 가격 치킨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공정위가 4월 중순에 한국 육계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최근에 9년 동안 닭고기의 판매 가격이나 생산량,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좀 조정했다 뭐 이런 뭐 심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과징금 12억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2억밖에 안 냈습니까? 네,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 그 관련된 검찰의 고발은 개별 기업에 한 게 아니라 한국 육계 협회를 이제 고발을 하고 이제 과징금을 내렸기 때문에 이 상장되어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아무튼 마니커나 하림
마니커 FNG, 뭐 동우팜 투애블, 뭐 체리브로 이런 뭐 중소형주들이 역시나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뭐 치솟았다가 또 윗골도 많이 달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또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12억이면 담합할 만한 거 아닌가? 담합해서 9년을 먹었는데 12억이면 너무 껌값 아닙니까? 9년 치고는 그렇죠. 네. 1년에 대략 2억단, 아, 1억 1.5억단 되니까. 네. 뭐 6개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은행 네. 고객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좀 대체육 관련된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아. 네. 뭐 닭고기도 뭐 대체육으로 속하진 않지만 네. 실제로 이제 제가 NH증권 있을 때 음식료 담당했던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그만두고 대체육 하는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대요. 그런 거 봤을 때에는 저희 쪽에서도 이런 대체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뭘 주셨냐면 펫 산업. 펫? 네. 애완견 산업. 어떻게 보면 실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묶어서 그러니까 대체육이라든지 사람들은 일단은 이제는 육류를 좀 줄이고 좀 신선한 대체육을 먹겠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나 산업들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어떻게 상품을 한다면 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최근에 들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아이디어 삼아서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한국에는 방금도 뭐 6개 산업 말씀 주셨지만 ETF에 담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글로벌 종목들을 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네. 돈육 선물이 있지 않나요? 예, 돈육 선물 있죠. 돈육 우리나라에? 선물. 예, 네. 돈육 선물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육 가격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클리어하면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파생 애널리스트 할 때 저한테 돈육 선물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라고 대답드렸냐면 축척 가시라. 직접 가시면 예, 돈육 선물에 대해서 전문가들 훨씬 많을 거다. 이 선물이 그 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육 가격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방금 6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물 상품은 좀 잘 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돈육 선물도 사면 그 나중에 저 롤오버 안 하면 바로 집으로 현물 도착하나요? 아유. 그럴 리는 없다고 그래. 봐야 되겠지. 집 앞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 어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테슬라 이슈도 있었지만은 뭐 최근에 뭐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보유예수 해제 이슈가 뭐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LG 에너지 솔루션도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3개월 전 상장 당시 보유 관련된 확약 물량을 묶여 있던 기관 투자 보유예수가 해제되면서 매도세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기관에 배정한 2,337만 5천 주 가운데 187만 2,911주 정도 수준입니다. 이번 락업 해제 물량은 총 지수수 대비 0.7%니까 사실은 아주 큰 물량은 아니죠.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뒤를 보면 그때는 약 4.3%나 3.5% 정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또 나올 것이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밤사이 테슬라가 12% 넘게 올랐는데 근데 사실 좀 생각해보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전일 빠진 것은 사실은 뭐 트위터 인수권 때문에 사실 빠진 거잖아요. 네. 자금을 갖고 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대출을 해야 될 텐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뭐 조금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되면서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12%나 급락시켰는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면서 약간 트위터 인수 과정에 대한 여러 이슈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좀 이제 많이 빠졌고 특히 이제 공장이 있는 중국 상하이 지역 단계적 봉쇄 관련해서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를린 공장이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테슬라가 상당히 잘하고 있고 1분기도 그렇고 실적이 뭐 아주 월등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급락에 의해서 2차 전지가 빠졌다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이제 종가 부분을 본다면 삼성 SDI나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오늘 반짝이면서 플러스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테슬라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가 LNF예요. 그 LNF 같은 종목들도 지금 테슬라 연동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고밸류니까 지금 금리 인상기에 뭐 고밸류 고평가 종목들이 얼마나 더 갈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테슬라의 실적을 따라간다면 LNF가 상당히 조금은 예, 가장 좀 차별화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사실 락업 물량 우려 대비 상당히 선방하면서 이제 끝난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제 주요 뭐 기관들이나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에 대한 Q&A들이 이제 좀 오픈되면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시장에 공유됐던 내용은 이번 1분기 실적이 원통형 전지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통형 전지가 워낙 이익이 잘 나면서 네. 다른 쪽에서 좀 실적 안 나온 걸 다 커버했는데 이 원통형 전지 쪽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좀 증설할 거라는 계획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밸류체인 상에서 보시면 원통형 전지가 증설할 때 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뭐 원통형 전지 패키징이라든가 혹은 뭐 거기에 들어간 소재들 네.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오늘 좀 반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여기 아까 박 부장님 공유하신 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이 분할되면서 아무튼 올해 작년 올해 시장에 너무 많은 교란 요인들을 주고 있어서 이 어쨌든 물량 보시면은 이제 6개월에 그 확약 물량이 또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잘 넘어가긴 했는데 어차피 3개월 뒤에 또 6개월 락업 물량에 대한 그렇죠. 얘기도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거는 이슈가 3개월 뒤로 미뤄졌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유통 물량만 봤을 때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ETF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국가별로 분류한다면 차이나 2차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2차 전지가 있고 그리고 뭐 리튬까지 ETF가 나와 있는데요. 총 6개 정도 ETF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방법론이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접근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당연히 오늘은 중국이 좋았기 때문에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차이나 2차 전지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리고 한국 2차 전지 ETF들도 수익률이 좀 엇갈렸는데 이거는 방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거 KRX 2차 전지 KNU들 같은 경우에는 빅3 비중이 높습니다. 예,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SDI.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7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방금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LNF 같은 경우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타이거 KRX 2차 전지 KNU들은 약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에 뭐 코덱스나 KB스타 2차 전지는 LNF라든지 이런 종목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 2차 전지 산업보다 한국 네. 2차 전지 산업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락다운이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한국 2차 전지는 좀 잘 견디고 있고요. 최근에 은행에서도 2차 전지 ETF를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고객들한테 세일즈를 해서 네. 은행 창구로 2차 전지가 좀 많이 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뭐 스테디한 계속 셀러가 될 것 같다. 이런 수급 상황으로 볼 때는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뭐 전기전자 움직임도 오늘 좀 있었나요? 네 뭐 좋지 않았죠 사실. 왜냐하면은 뭐 전일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4.38%나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12조 1,557억, 영업이익이 2조 8,596억, 그 순이익이 1조 9,829억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업이익률은 24% 그리고 순이익률은 16%니까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IT 제품 소비가 둔화되었죠. 뭐 우리가 노트북이나 뭐 PC나 이런 것들은 팬데믹 때 상품을 많이 샀지만 이제는 서서히 이제 서비스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스마트폰 판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한 서버형 수요가 상쇄하면서 DRAM 성장률이 10%대 후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30% 이상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 지금 일부 이제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네.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4천억 정도? 뭐 컨센서스가 일단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2분기가 굉장히 또
좋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 지금 2조 8,600억 정도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솔리다임 일회성 비용 1,000억 그리고 판매보증 충당 부채 3,800억이 포함됐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나왔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매보증 충당금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발생했던 중국향 서버 DRAM 관련된 불량 관련 차업 발생 가능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일단 반영을 한 거라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숫자는 좋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큰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뭐 삼성전자가 가장 답답하죠. 답답한데 그래서 차트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 차트가 뭐냐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근데 일반적인 주봉이 아니고요. 이 주봉은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서 나온 주봉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분홍 핑크색으로 나온 이 자리 아주 이제 제가 굵게 핑크색으로 한 게 200주선입니다. 200주선. 200주선. 예. 아. 그러니까 달러 차트 기준 200주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HTS에서 뭐 주봉으로 200주를 치면 저렇게 표현이 안 되고요. 저건 달러 환산으로 이제 환산해서 나온 이제 그건데 이 보시면은 2016년도 정도부터 보시면 17년도 네. 정도부터 보시면 200주선을 이탈할 거의 안 했고요. 2020년도에 팬데믹 때 이제 잠깐 삼성전자가 저기를 이탈했다가 바로 급반등이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의 주기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과거 같은 경우는 한 반도체 사이클을 한 2, 3년 이렇게 사이클을 놓고 본다면은 네. 저 정도 200주 선이면은 한 4년 정도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을 충분히 한 번 정도 겪은 사이클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달러 기준 200주 선을 거의 안 깨거나 아니면 잠깐 깼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종료된다는 우려가 있을 때 시기에도 200주선에서 반전이 나왔고 코로나 때도 3월에 크게 한번 하락을 했지만 바로 이제 그 다음 달에 큰 양봉으로 복원을 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뭐 과거 사례 때문에 반드시 뭐 미래에 여기서 삼성전자 올라간다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요 지지선을 깰 정도로 그럼 글로벌이나 한국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적인가 위기 상황인가 가늠하면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차트이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달러 기준 보면은 주봉이 200주선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코스피나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이 선을 지키면서 돌아서느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적으로선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0주면 근데 1년이 52주니까 대략 말씀 주신 대로 4년 평균 2평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제 4년 평균 하단까지 빠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기술적인 분석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거를 보면 저 자리가 최악의 경우도 거의 안 깨거나 하면 잠깐 깼다 하더라도 네.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니까 200주선 같은 거는 기관에서도 많이 이렇게 신경 써서 보는 선이에요? 아니면 200주선은 저는 처음 들어봐갖고 원래 네. 많이 보는 차트입니까? 아니요, 많이 보지는 않는데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 이제 경기 순환 국면을 네. 그 제가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 한 10년 정도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점점 당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짧아지고 네, 과거에는 있지. 10년 주기, 이게 8년 주기,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주기까지 짧아진 것은 결국 뭐 반도체 거기에 대입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 순환 국면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200주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을 볼 때 가끔 네. 달러로 보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네. 그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대가 어느 정도냐, 한국인들이 보는 지수대가 이 정도인데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지수대는 얼마냐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달러화로 환산한 코스피 200 또는 코스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환경 설정만 바꾸시면 달러를 바꾼 돼요. 네. 200주선 이렇게 네, HTS에서 네, 그렇죠. 주선은 뭐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활용하실 때 좀 뭐 참고하실 만한 거는 사실 기술적 분석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지만 엄청 뭐 이론적인 베이스들이라기보다는 패턴을 알아보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패턴을 알아보고 이 패턴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의 매크로나 기업 환경은 어땠었냐. 그럼 그때의 패턴과 지금 패턴은 같으냐 다르냐서 지금 국면과 제일 유사한 패턴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201선이고 200주선이고 이런 것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이렇게 좀 튜닝해 가면서 숫자를 맞춰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게 뭐 그 자기적으로 설정한다기보다 숫자를 튜닝하면서 맞춰갔을 때
지금 현재 국면이랑 기술적으로 제일 비슷했던 시기가 어느 시기냐, 그때 매크로 환경과 지금이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냐 해서 가장 유사한 국면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뭐 꼭 뭐 어떤 특정선을 뭐 고수하시다기보다 그냥 계속 돌려가 보면서 지금이랑 유사한 거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ETF 쪽에서 반도체 얘기를 조금만 더 곁들여 드리면은요. 네. 반도체 ETF는 크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ETF가 구분돼서 상장되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그나마 선방을 했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제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ETF 사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신 업종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통신 좀 네. 울적했죠. 오늘. 사실은 뭐 오늘 되게 울적했죠. 사실 뭐 통신 업종은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면서 많이 매매하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장이 안 좋은 국면에서도 통신 업종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굉장히 많이 사실 했습니다. 장도 그런데 통신 업종이 꽤 많이 최근에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하락한 그 유를 본다면은 SKT 그다음에 LG유 플러스 KT 이런 순서로 하락했는데 네. 그게 이제 무선 서비스 매출 비중의 순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은 전일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에서 5G 충족과 요금제 도입 검토 가능성 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5,000원 이하 요금제하고 59,000원에서 69,000원 사이에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보통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15GB 미만 아니면은 100기가 이상의 무제한 요금제로 양극화, 아주 극단적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제한 요금제 비싼 걸 많이 이제 쓰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국민 제한으로 선정이 됐는데 인수위원회의 최종 입장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인위적인 요금 인하가 아니고 또 다양한 요금제에 대한 도입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희는 좀 제한적일 거다 생각을 했었어, 이 영향이. 그런데 오늘 뭐 주가가 거의 5% 이상 막 급락을 하니까 이제 좀 이슈가 된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5G 관련된 요금제도 보급률이 상당히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중저가 요금제를 사실은 조금 만지작 거릴 수 있는 시기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너무 이제 오늘 극명하게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저가 요금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다운셀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가 요금제 같은 경우는 3G라든지 LTE 고객들이 5G로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 때문에 결국은 요금제가 다양화되면서 너무 이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시장에서 좀 과하게 오늘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조금 한편으로 보면 SK텔레콤은 좀 별도의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 MSCI 5월 지수 변경에서 제외될 수 있다 SK텔레콤이, 이런 이야기가 좀 돌면서 주가에 좀 더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네. 내일부터 이제 거래 재개되는데 드디어 네. 이제 얼마 벌써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까? 네네네. 네. 그거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좀 있죠. 네, 뭐 먼저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거래 재개되기 때문에 수급으로 본다면 패시브와 그다음에 액티브 펀드 관련된 수급이 있고 개인 수급이 뭐 있을 텐데 이 패시브 수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덱스라든지 운용사의 모델 포트폴리오 쪽에서는 제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매도가 당연히 나오겠죠.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낙폭 과대로 이제 가격 매력이 또 생기면 뭐 액티브 자금에 대한 운용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인 매도를 또 받아낼 수도 있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일단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좀 기회를 또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코멘트,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인데요. 네. 그 부분은 뭐 말씀 네. 좀 주시죠. 그 부분에서 뭐 최고의 전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 142,700원에서 딱 거래 정지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아직도 담고 있는 ETF 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가 정지됐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서 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총 투자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64억 원 정도의 ETF 쪽 오스템 임플란트 보유가 보이실 겁니다. 요만큼 금액이 아마 내일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ETF란 상품은 지수를 쫓아가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가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에서 이미 3월 달에 빠졌다는 거죠. 빠졌기 때문에 이 ETF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지수에서 빠져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남들 다 팔았을 때 나 혼자 오스템 임플란트 갖고 있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이 혹시나 만약에 급등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플러스의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ETF 매니저들한테 칭찬하진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저는 뭐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못 드리겠지만 이미 상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못 드리지만 특별한 어느 정도 이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내일 오스템 임플란트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는 패시브 얘기고요.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264억 원이니까 요 정도 한 200억 원 이상의 패시브 매물이 아마 내일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내일 가격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내일은 좀 피해서 팔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일 다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패시브 자금들은. 패시브는 일단은 뭐 룰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일 정리하는 게 가장 무난한 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는 저는 이제 박근영 부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나눠봤는데 액티브는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액티브 펀드도 이미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을 14만 2천원에서 30% 내지 40% 상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상각을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하한가를 맞는다고 해도 마이너스 30% 그리고 상각한 비율은 운영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가장 많이 상각한 운영사는 40% 이상까지 상각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하한가로 끝난다고 해도 10%포인트만큼의 오히려 NAV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실적 혹시 보셨나요? 네, 분기 1분기가 500억인가요?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네. 내일 거래가 재개되니까 많이 빠질까봐 오늘 이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이제 뭐 자사주 신탁 관련된 이슈도 좀 아까 300억짜리 자사주를 네, 계속 나왔고. 이제 그런 걸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빠질 걸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회사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펀더멘탈을 보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시는 매니저분들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상각은 어느 정도 했고 이미 내 펀드에서 어느 정도 주가 빠질 것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패시브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수급적인 압박이 일어날 것은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예상하는 게 아니라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역발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기준이 명확할 것 같은 게 이게 그 보면은 그 펀드 약관에 보면 네. 내가 어느 지수를 추종하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모 펀드 말고 이제 위탁 자금이라고 해서 뭐 연기금이나 혹은 생보사들의 자금을 받아서 위탁하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네. 벤치마크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벤치마크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펀드를 받았는데 요 4개월 동안 빠져있는 펀드들은 패시브랑 마찬가지로 액티브라고 하더라도 좀 내일 팔아야 될 확률이 높고요. 요 뭐 약관의 제한을 안 받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적으로 매니저 재량으로 일단 갈 텐데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실적 자체는 일단 1분기 실적은 뭐 4Q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지금 공시가 된 상태고 뭐 자사주의 이제 매입이 어느 정도 뭐 장중에 아마 내일 할 거냐 혹은 내일 이제 매물 다 소화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눈치를 볼 텐데 뭐 어쨌든 일단은 거래가 재개된 것 자체는 그러니까 회사는 분명히 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어쨌든 기존에 갖고 계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돼서 내가 이걸 팔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그래도 좀 뭐 그 들고 계시는 주주들한테는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근데 네. 사실 저도 이 연초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면서 느끼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본인이 그렇죠. 갖고 있는 현금을 네. 이 분명히 상장 기업의 책무라는 게 있는데 철저해야죠. 네, 자기가 네.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뭔가 다른 수단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심하셔야 될 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는데 상장사 중에 지금 오스템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오늘 장중에 오르더라고요. 오늘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오스템이라는 회사가 급등해가지고요. 3,000원대 넘게까지 급등하면서 이제 했다가 종가는 3% 정도 올라서 2,550원으로 끝났으니까 네. 고점 대비 거의 500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네. 오스템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네. 조명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자동차 부품하고 뭐 그런 것들 하고 조명기구 이런 네. 그러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주식 이제 장중에 막 그렇게 급등할 네. 정도였으니까 예전에도 뭐 SM 네. 급등하면 신진 SM이라 이런 회사 오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네. 그런데 어쨌든 투자를 하시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쵸. 이게 헷갈리면서 이게 뭐 관련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 오스템 그 전구 만드는 거기
전국 그 네.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장사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부품을 자동차 부품을 사는 거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 전구를 만드는 오슬람 회사도 있습니다. 오슬람. 아, 네. 오슬람. 아, 그 오슬람이구나. 예, 오슬람. 아, 오슬람. 네, 네, 네. 자, 그러면 한 업종만 더 볼까요? 네, 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팜유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네. 말레이시아가 이제 팜유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품목에서 이제 팜유 원유 제외가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수출 금지 품목이 식용유 원료인 정제 표백 탈취 팜올레인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팜유 수출 금지가 이제 아니다 뭐 이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일 쿠알라룸푸르 거래소에서 팜유 7월물 가격이 2.1% 하락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수혜주로 거론됐던 뭐 JC케미칼이나 롯데정밀화학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소 하락세를 보였죠. 그런데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과연 정말 이제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닌 거냐 아니면은 과거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현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팜유를 니네가 가져가려면 자기 나라에 어떤 그런 공장을 세우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수출 금지가 아니라 뭐 계속 수출한다 이것보다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이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갖고 가라 이런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음식료 업종까지 오늘 좀 살펴봤고요. 오늘 좀 새로운 포맷으로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첫날이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뭐 결론은 지금 말씀하시고요. 네. 네. 뭐 본부장님 워낙 뭐 잘 또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네. 묻어가는 걸로. 아유. 저야말로 묻어가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두 분 다 묻어가시면 안 하겠습니다. 네. 저희를 묻으신 건가요? 정프로님이 두 분을 묻어버리셨네요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뭐 저희의 모든 이런 변화들은 결국 시청자분들 가장 편하게 가장 좋은 정보를 가장 많이 잘 들을 수 있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맞냐 틀리는지 그것만 저희는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거 잘 저희가 고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전 방식이 더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피드백들 주시면. 네. 잘 반영해서 또 좋은 형태로 다듬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그리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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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